새로운 세계에 도전한다. 스타 무한도전. 아,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는 박찬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스타크래프트의 아버지. 그리고 뭐 요즘에 바쁘신 분이에요.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얼굴 볼 새도 없는 우리 임성춘에서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스타 무한도전 재밌는 유즈맥 경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나오는 경기. 아, 오늘 유즈맥 정말 재밌는 거 갖고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저글링 블러드입니다. 예. 어떤 블러드죠? 저글링이에요. 아니, 다 말해놓고. 네. 네, 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요즘 많은 네. 분들이 이 스타 무한도전을 보고 다시 한번 유즈맵에 손을 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네. 뭐 그래도 스타리그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많은 분들이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해 주시는 가운데도 이 유즈맵이 지금까지 많이 사랑받지 않습니까? 네.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사랑하시죠? 그 어떤 분이라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유즈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전적과는 네.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짐은 어떻습니까? 전적에 네. 표가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는 새로 아이디 같은 걸 하나 네. 만들어서 야, 가서 악당직 네, 악당짓도 네, 좀 네. 해주고 새로운 많이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유즈맥 경기 오늘 저희가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저글링 블러드 경기를 들고 나왔는데 이 블러드 게임 임성춘 해설과 제가 같이 게임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정말 새로운 출연자가 한 분이 나오세요. 왜 한 분이죠? 이왕이면 두 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두 분인데 한 분은 보던 분이에요. 먼저 그분부터 네. 보실까요? 네, 스타크래프트에서 뭐 다크테블러 같은 분이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인드 컨트롤 뭐 다크하게 나오는 분이시죠? 언정 씨가 지난주에서는 저의 파트너였는데 이번 주에서는 바로 우리 임성춘 해설의 파트너가 네. 되셨습니다. 아, 축구홍이에요? 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 스타크래프트 막 왔다 갔다 하시는 이언정 씨를 화면으로 한번 잡아보죠. 언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 무한도전의 마스코트 이현정입니다. 일단은 뭐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저를 워낙에 원하시니까는 제가 뭐 이 편도 했다가 이 편도 했다가 이러는 거고 스타 무한도전에 제가 지금 4회째잖아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오래 나오셨죠? 네. 그만 나올까요? 아니요. 일단은 이렇게 매일 나오면서 저도 이 스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뿌듯하고요. 이 프로그램이 또 그렇게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네. 언정 씨가 많은 사랑을 네. 받고 계시죠. 왜 배우로 나오시나요? 아니, 아니요. 즐기면서 표현한다. 그거 좀 내 TV를 거세요. 방송 네.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선생님인데. 자, 그리고 오늘 파트너 부러워요. 규정을 네. 바로 언정 씨께서 직접 지난주에 저와 함께 플레이를 했다 졌다. 네. 나쁘다. 그래서 저희 위에 계신 분들한테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상현 씨와는 도저히 게임을 못하겠다. 정말 실력이 제가 안 돼서 못하겠다라는 네. 뭐 이야기를 전했는데 네, 지난주 경기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캐리어를 뽑아놓고 인터셉트를 안 네. 뽑으신 분이 바로 언정 씨입니다. 그게 아니라 자리가 네. 좀 안 좋아가지고요. 오늘은 그 안 좋은 자리를 좀 양보했어요. 근데 제가 발로 뭐 초공 차듯이 네. 이쪽으로 보냈는데 네. 이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승명적이 네. 강해요. 네, 벌써 차버렸는데 일로 다시 온 것 같아요. 네. 좋으면서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네. 자, 임성춘 해설과 지난번 파트너, 그리고 다시 저의 파트너, 이번엔 다시 임성춘 해설의 파트너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뭐 이기러 가신 거죠? 그렇죠. 이번에는 이 두 그쪽 팀의 오라버니들의 네. 이 댄스를 보고 싶어서요. 제가 살짝 자리를 양보하고 이쪽으로 옮겼어요. 네. 아, 저와 팀을 안 하셨으니까 충분히 좋은 플레이 나올 겁니다. 네. 지난번에 1회차 방송 1위를 하셨죠. 그리고 오늘 비장의 카드. 제가 정말 어렵게 모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서 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실 분. 이분 나오면은 정말 경기 바로 끝나요. 그냥 임성춘 해설이 지금 지지 치셔야 돼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좀 저와 같이 이만한 등치를 가진 분. 자, 저희 바로 오늘의 출연자는 강현종 해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타 무한도전에 처음 출연하게 된 강현종입니다. 네, 강현종 해설은 못 본 사이에 지금 몸이 좋아지셨어요. 보면 오늘 이 경기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게 뭐죠? 저 뭐 상현 씨와 이렇게 같은 팀을 먹게 돼서 굉장히 네. 좀 불안하기도 한데 언정 씨한테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참 굉장히 불안하기도 한데 최선을 다해서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강현종 해설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기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젯밤에도 이게 저글링 블러드를 위해서 새벽 한 3시까지 계속 게임을 했습니다.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군요. 네, 하지만 저희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강현종 해설과 팀을 먹어서 언정 씨와 스타크래프트 아버지와 어머니도 한번 꺾어보는 파란을 오늘 꼭 연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펼쳐질 첫 번째 게임, 미니게임 저글링 블러드 게임인데 어떤 게임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글링 블러드 모르시는 분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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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처음 접하시는 분, 저글링 블러드? 그럼 뭐지? 하시는 분들. 야, 하루 종일, 예, 저글링, 예, 뛰어다니는 거예요. 저글링 피를 본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저글링 계속 나오다가, 100킬 딱 했을 땐 영웅 유닛이 딱 나와. 아, 또 다음 100킬 했을 땐 또 새로운 영웅 유닛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네. 그 영웅 유닛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일단, 미니게임이기 때문에, 네. 예, 저글링의 그 킬수가 200이 만들어지는 쪽이 예, 승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2대2 팀플레이로 네.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글링 200마리를 먼저 때려잡아야지만 여기서 우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대2 예. 팀플입니다. 어느 팀이 먼저 200을 채우고 그리고 우승할 수 있을지 그 진팀의 간이 이번에도 벌칙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오늘 언정씨의 활약 한번 기대해보면서 저희는 네. 첫 번째 미니게임 저글링 블러드 200킬을 먼저 이뤄라 경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저글링 블러드 플레이 요령 첫 번째, 적절한 상황 판단과 섬이 있는 컨트롤로 남보다 먼저 킬수를 올리자. 두 번째, 영웅이 등장하면 나의 영웅의 특성을 이용해 상대 유닛을 더 많이 제거할 수 있다. 세 번째, 내 영웅은 최대한 보호하고 상대 영웅을 먼저 저격하자. 네 번째, 100킬마다 영웅 등장, 처음 영웅 왕저글링. 두 번째, 캐리건. 세 번째, 디파일로 활용이 관건. 다섯 번째, 역시 유리해졌다고 약자의 본진에 캠프를 차리는 일은 비매너 게임을 기억하라. 네, 스타 무한도전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 저글링 블러드 미니게임인데 어떻게든 이번엔 정말 인성패에서 한번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노란색 박상현, 그리고 빨간색은 강현종, 네. 그리고 갈색. 네, 갈색은 누구죠? 언정이요. 마스코트요? 네, 네 마스코트예요. 부동색? 아, 그럼 네. 무동색이죠, 이게? 부동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색?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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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겠습니다. 점점 벌어지십니다. 아, 정말 좋네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분명 지거든요. 아니, 이건 2대1이잖아요. 강현종에서. 예, 지금. 저걸린 문제 컨트롤 좀 해주세요, 컨트롤 좀. 아니, 지금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강현종에서 스타크래프트 오랜만에 좀 가보셔가지고. 네, 예. 스타크래프트 참으로 오랜만에 하긴 합니다. 네, 미니게임 200킬로마다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네, 최대한 10개 네, 둘러싸서 네, 싸우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아니, 이건 2대1이라니까요. 왜요, 왜요, 왜요? 네, 자,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미치도 좋아요. 이번 한 번에 가능성이 있어요. 자, 내가 가운데 센터.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정성씨, 안정씨, 번호 해버려. 나오는 거 전부 다 번호 해버려요. 아, 됐어. 윤 누르면 되거든, 유. 야, 윤 누르면. 윤 누르면은 공격 3배로 해요. 예, 예. 네. 윤 누르면. 아, 안돼. 인터넷 키 눌렀어요. 아, 지금 인터넷 키 눌렀어요. 드랍 걸지 마요, 드랍 걸지 마요.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알트 키 누르려나 보니까. 진짜 윤 누르려고 하면 안 돼. 윤 누르려고 하면 빨리 지금 있는 거. 한 층만 뺐어요. 그냥, 저, 범인이 불러도 그냥 제가 먼저. 범인의 키를 보면 내는 거예요. 조용히 해보세요. 팀 분열렸어요, 분열. 인성 순에서 아니 한방 났지. 한방 났지. 조용히 보내보세요. 아니 가고 있어요. 이건 이거. 아니 가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눌러보세요. 네네네네. 가려면 좀 같이 가던가 손을 붙잡고. 아니 어디로요? 가정하게. 네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저는. 아 지금 인성 순에서의 아 인성 순에서 유닛이 안 보여요. 이게 더블에서 안 되는 건가요?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저 필요할 때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한번 볼게요. 오랫동안 필요 우리 1대1대1대1로 하면 안 될까요, 지금이라도? 아니,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커플 댄스 한번 보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자, 네. 나오세요. 아니, 그 매일 같이 화살 쏘는 거 기억도 안 나는데? 저 오늘 댄스요. 커플 댄스. 오늘 커플 댄스냐고요? 저 아저씨 준비한 거 있죠? 그 댄스. 아니, 없는데요? 그 집에서 연습하는 거 없어요? 제가 집에서 거울 보고 밤낮으로 연습하셨겠는가. 누구였어요? 네. 저는 저걸린 블러드만 했어요. 이기려고. 한번 이겨보려고. 자, 가죠, 우리 정력 가죠. 가자, 가자, 가자. 자, 언정 양이 본색, 예, 갈색이죠? 진한 갈색? 네, 갑니다. 영웅 때가 나오세요. 제가 지금 일이 달리고 있는 거, 예, 우리 옥정아님 저 좀 제대로 좀 찍어주세요. 아, 네, 도와드릴게요. 야, 아니, 잠깐만, 이 노란색 야, 야는 넘어져요. 네. 아니, 제가 흥분해서 노란색 누구예요, 노란색? 노란색 저. 아니, 좀 나오라고요! 아니, 나왔는데 노란색이 마스크가 안 나가요. 그냥 좀 나가! 아니, 노란색이 안 나가요. 오늘 커플 댄스 상당히 잘 됐는데요? 제가 지금 언정씨 입고 나오는 거 제대로 맞고 있어요. 아, 얘 좀 없애주세요. 나 없애, 나가. 저 언정씨 저 관심 없거든요? 네, 저는. 내가 밖에 안 한다고 말이요. 관심 없거든요, 언정씨? 네, 저는. 아니, 우리 잠깐 다시 할까요? 자, 지금. 아니, 다시 가시면 바로 정도 하시고 오신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이게 노란색 좀 띄워주세요. 저 진짜, 아우, 나 지금 얘. 자, 우리 정력 모아서 좀 봐주죠, 언정씨. 그러니까, 아니, 노란, 아, 남이 일단 나가야지. 역전됐어. 아니, 일단 나가야지 무플레이를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아니 또 여기를 나가고. 아 이거 잠깐 이거 우리 지금 이거 안 되는데 안 돼요. 와, 진짜 자 우리 두 방 같이 제대로. 센터 왕정을 이기고 왕정을 이기고 임동수 선수가 드디어 역전을 했습니다. 빨리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이현정 선수. 아니요 저는 옆에 있는 거 힘이 됐어요. 이렇게 빨리 나가. 안 돼. 뭐야 이거. 자 경기 끝났습니다. 자 분명히 저희가 이길 수 있는 확률 너무나 컸는데 우리 강현중이 선 한 마리 계속 빼자. 뭘 빼요? 경력을 빼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미니 게임 끝났습니다. 네, 저는 실망했습니다. 자 우리 강현중 해설. 분명 200킬, 분명 제가 앞서가고 있는데 병력을 빼더라고요. 저글링 불러들면 무조건 싸워서 어떻게든 병력 잡아도 200킬만 하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186킬까지 갔거든요. 아니요. 네, 생각보다 제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네. 둘이서 힘을 합쳐서 저를 잡아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뒤로 빠져라 였는데 왜 안 빠지셨어요? 네. 그렇죠. 우리 호흡이 맞아야죠, 호흡이. 그렇죠. 같이 들어왔어야 됩니다, 저희가. 6분 공사했을 때 같이 우리 강현중 해설 같은 경우는 정말 준비 많이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든 이번 경기 이겨야지. 아니 이게 말다툼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상 한번 빼줄 때 빼주고 이겼을 때 좀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197킬인데 뭘 빼요 머리카락. 아 오늘 너무 흥분하셨어요 박찬현 씨. 하지만 게임은 게임일 뿐이죠. 언정 씨가 자꾸 지금 옆에서 네. 뭐라고 말씀을 하는데 네, 이기긴 이겼는데 네. 아니 얼마나 큰 도움을 줬길래 그렇게 말이 많으시죠? 에휴 참 저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걸로 좀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네. 잠깐 네. 들으셨어요? 야! 네. 아, 언정 씨도 이거 방 게임 들어가면은 이승을 가끔 놓을 때가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원정 씨가 작전상 네. 네. 그런 식으로 그 본진에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었겠죠. 맞죠. 근데 그게 도움이 됐어요, 오히려. 최종적으로 결론, 네. 결정은 제가 짓습니다. 네. 그렇죠. 자, 무한 도전의 모든 권한, 그리고 제가 의견을 제시하면은 우리 쪽에서 결제를 해주신 분이 바로 임성춘 선생님, 임성춘 네. 아버님이시죠. 원래대로 가겠습니다. 네, 그 어떻게. 원래대로 가겠습니다. 아, 저희가 컴퓨터에서는 숨을 안 나오고 괜찮습니다. 원래요, 시청자들은. 저희가 아니 춤은 저희가 살짝 이렇게 등치만 이렇게 좀 등치가 이게 안 돼요 저희가 이게 살짝 이게 네. 좀 쉬운 게 아니라 네, 녹화되는 거 알죠? 네 이렇게 여기서 끝나려는 거 아닌가요? 자 벌써 이렇게도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에 저희 정식 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한방과 센스가 도저히 조합이 안 되는 모습을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아니 임성춘 해설이요 네. 뭔가 할 말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뭔 예. 말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부터는 네. 예, 임성춘 그 선생님만 빼놓고 네. 예, 좀 춤을 좀 추는 분들로 네. 예, 좀 인원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괜찮죠? 괜찮아요. 네 복수를 한번 펼쳐야 되겠죠. 어떤 게임 펼쳐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조글린 블러드. 네, 정식 버전은 좀 약간 달라졌어요. 예, 15분 제한이 있습니다. 네. 예, 패스티스트이기 때문에 네. 실제 그 시간에서는 10분 정도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네. 예, 역시나 그 100킬, 200킬, 300킬, 400킬, 예, 100킬 단위로 영웅 네. 유닛들이 나옵니다. 이 영웅 유닛들을 예, 아주 확실하게 예, 활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예, 팀 플레이가 아니라 이제는 네. 남남이에요. 남남이죠? 네. 이제는 정말 강현중에서 안 믿어도 되는 거죠? 좋으실 것 같아요. 강현중 해서. 네.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네. 또 네. 점수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번 네. 벌칙은 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네. 좀 못한 적이 아니라 좀 못하고 비매너 플레이. 네. 좀 비겁한 그런 플레이를 한 그 선수들이. 네. 벌칙을. 창현 씨가 그럼 또 뭘 받겠는데요? 저는 물론 정식판, 이번에 제가 임성춘에서 꺾을 수 있을지 경기 속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무한도전 정식판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이기겠습니다. 저에게, 이번 벌칙 받는 선수들은 바로 경기 제 못해서 최악의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가 저희, 옵저버님께서 직접 뽑아주시겠습니다. 예. 저희 저글링 블러드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센터 쪽에서 싸울 때, 예, 추가 병력들을 끌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F2, F3, F4 버튼, 예. 그걸 좀 활용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눌러보시면 할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자, 저는, 창현 씨가 아마 지금 한식 쪽에 있는 파란색 같은데요. 네, 제가 파란색이에요. 저는 주황색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오렌지색인가요? 오렌지색이죠? 네, 오렌지색이죠. 그리고 저렇게 날렵하게 뛰는 저건 임성춘의 해설의 저건인가요? 저 같은데요? 달라요.
주황색이 누구라고요? 저요, 저. 아, 어. 죄송합니다. 빼겠습니다. 어, 이건 지금 모의죠? 아. 네, 경고 하나 주어집니다. 네. 아니, 아, 왜요, 왜요? 경고에 한번 가요. 누가 경고인데요? 지금 모든 분들이 전부 저를 공략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네. 그러면 안 되죠. 없죠. 그런 거는 개인 아니, 마음 아닌가요? 심판 아닌 사람이 선수가 경고를 네. 주면 그게 경고인가요? 아. 일단 결정을 해주시는 분 따로 있으니까 그냥 게임이나 열심히 하시죠. 네, 그렇죠. 이거 원정 씨가 이게 3주차 동안 사이드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아유, 들고. 아유, 아니에요. 상현 씨 좀 잘해주시겠어요. 아, 저 원정 씨 정말 게임 잘하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열심히도 안 하시더라고요. 막 돼요, 막. 노력은 하죠. 말로 노력은, 아유. 네. 원정 씨 하루에 스타크래프트 몇 시간씩 하시죠? 안 하시는군요. 네, 아니 집에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한대요. 그게 아니라 상현 씨가 나한테 관심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저 관심 없거든요. 저희 집은 컴퓨터 고장난 거 다들 어떻게 아세요? 어저 씨가 1위에요. 아니 가본 적은 없지만 네 제가 1위라고요? 네 어저 씨가 1위에요. 그러네요? 네 어 그 원정 씨라는 사람이 누구죠? 저죠. 네, 제가 아는 사람은 1위를 한 그런 아, 사람이 아닌데요. 1위 때 제가 1등 했던 경험이 있는데 예, 또 이 저울링 블러드에서 중요한 것 꼴찌를 하고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도 예, 어, 상당히 좋은 그 전략이죠. 네, 꼴찌는 누구죠? 옥저버님이신가요? 저 파는 네. 사람 누구예요? 박상현 캐릭터인 것 같은데요. 예, 네. 지금 저는 그 쓰리컬러 러쉬를 받았습니다. 예, 이제 정말... 데키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왕저울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왕저울링은 체력도 높고 방어력 예, 50입니다, 50. 왕저울링 네. 넘었어요. 공격력도 50이기 때문에 한 방에 자, 지금 잘 보고 계시죠? 제 화면 제 화면으로 좀 잡아주세요. 지금 강의 중이거든요. 아, 한 방에 저 임상진에서 지금 캠핑하시는 거예요, 캠핑. 아니, 이제 캠핑을 지금 하셨어요. 캠핑은 이게 아닙니다, 캠핑은 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잡고 어, 나서 보여주다니요, 가만히 보여주다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상대방이 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때 이것을 캠핑이라고 하는데 이건 비매너 플레이라고 예, 네.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우리 그렇게 한 사람만 공격하지 말고요. 그렇죠. 한 사람 두 만 갖고 공격하지 마세요. 아니, 저도 나가는 입구가 지금 언정 씨라서 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좀 공격하고 싶어요. 아니, 설명하기 마세요. 실수 밀렸잖아요, 저.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사실 네? 그렇잖아요. 어떻게 남자 세 분이 여자 플레이어 한 명을 이렇게. 그 여자 플레이어도, 저 저글링 네. 세기는 똑같거든요. 네, 여자도 여자 저글링 같은 거기 때문에. 아니, 박사님. 아니, 잠깐만요. 저희가 잠깐만요. 예? 뭘 잠깐만. 예. 일단 제가 또 나갈게요. 그러니까 아직 그 세상을 덜 사셔서 모르시나 본데 여자라고 다 같은 내용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신호 게임이군요. 최선이라고. 그 여성에 대한 그 생각을 어떻게 가졌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제 앞에 잠깐만요. 이게 배치가 돼서 제 앞에 좀 오지 마세요. 잠깐만 저는 좀 미워주세요. 예. 네. 아 잊고 싶어서 나 지금 나 계속 나왔어. 네네. 네? 나왔어요. 여러분들 좀 왕저글링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저글링들. 아니 저는 왕저글링이 아직 안 나왔는데. 나왔거든요. 사실 그 왕저글링 제가 주겠습니다. 네. 지금 언정 씨. 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니 열심히 하는데 제 왕저글링을. 아니 언정 씨 좀만 네. 실수로 올려서. 그러니까 박상현 씨가 지금 꼴등인데. 박상현 씨가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요? 네. 지금 임성 씨는 저를 자꾸 괴롭히고 있어요. 안 쳐도겠습니다. 박상현 군한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언정 씨 때문에. 자, 우리가 그럼 합동해서 저기 파란색을 공격하죠. 아니 합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박상현 군한테 죽이는 걸 어떻게 할까요? 예 그리고 또 왕저글링이. 그쵸. 덩치가 큰 저글링이라서 왕저글링이 아니라. 네. 예 왕저글링이 크기는 덩치는 똑같아요. 돼요? 네. 아, 제 위치가 안 돼요, 위치가. 방이 언정 씨가 좀더 사람을 쓰라고요? 어머! 캐리건 한 마리 잡았고! 아니, 스톰에 지금 내 왕저글링이 죽었는데요, 언정 씨. 제 왕저글링이 어디 갔죠? 300킬을 했을 때 나오는 유닛도 있죠? 시그러죠? 디파일러입니다. 네. 디파일러입니까? 힘들어요? 지금 강연 중에서 네. 적응 못 하시고 계시는데. 네, 그런 거 같습니다. 플레이벨 이력이! 아, 왜 피를 저한테 뿌리나요? 이거, 이런 거 비매너 아닌가요? 아, 보루를 했었는데 제가 영웅님이 네. 관리를 못했습니다. 역시 임성춘에서. 자, 우리 파란색 공격하죠? 그렇죠. 근데 저 먼저 가면 안 될까요? 앞쪽에서 나오면 싸우게 돼 있거든요. 아, 네.
개기관의 숨을 멋지게 피하는 임봉춘 선생님하면서 제 거를 죽이는 거는 무슨 경우인가요? 어? 저 아저씨는 왜 이렇게 안 잡히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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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보라색이 현정오빠 네 현정오빠죠? 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어? 괜찮아요 방송에서 뭐 그런 걸 따집니까 예. 아니 현정오빠란 말에 지금 설레어서 사이언이 씨 통화 헛방울 죽인 날 렸는데 들어오지 마세요 예. 아 감사합니다 반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거 방송이거든요 저 지금 처음 나왔어요 저 지금 임정신에서 이거 강현정에서 사이에 둘러싸여서 아 어, 박상현 캠핑! 예, 박상현 지역 캠핑이라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예, 이런 비겁한 플레이. 어, 저 캠핑 안 했거든요. 열 마리 잡았습니다, 대회장 올리고. 아, 저 캠핑 안 했어, 정말로. 했습니다. 저 캐리건 잡아야지. 캐리건 살려야죠. 그래서 언정 씨 좋아요, 디펜스 좋아요. 네, 네, 뭐, 네. 이거 양쪽에서 양동작서 쓰리. 쓰리 컬러요, 쓰리 컬러. 지금 동맹 맺었나요? 혹시? 얼라이 맺었나요? 네. 예. 이거 보라색이 누굽니까? 아니 보라색 자꾸 앞에 막지 마 형님. 예 지금 아니, 보라색이 거의 1위 차량 직전이거든요 보라색을 네, 집중적으로 잡아줘야 되겠어요 그럼 저는 잠시 쉴게요 여기서 아 아니요 이거 왕조글링 관리는 아니라 예, 이 조글링 블러드에서 예, 정말 중요한 것은 왕조글링이거든요 잠시 쉬다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쳐들어오는 건 비매너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매너인데요 무슨 매너요? 아 진짜 네 점수가 상당히 비슷비슷한 상황까지 왔는데 네 아니 제가 정말 그럼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아니 나오지 마세요 제가 지금 앞쪽에 지금 나가있는데 자꾸 제 거 죽이지 마시죠 저 지금 막지 마세요 현재 시간 3분 50초가 남았는데 박상현 씨가 1위 탈환 네 하지만 매너는 없는 캠핑을 하는 상황입니다 캠핑은 제가 무슨 모험가예요? 탐험가예요? 와 근데 사실 이거는 처음부터 좀 말이 안 되는 경기였어요 제가 게임하면서 아 이렇게 목 아파 보긴 처음이에요 정말, 네, 하지만 언정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말도 하지 마세요 클릭해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비매너 플레이어가 한 명 있었다는 게 저는 지금, 진짜 열심히 네. 하고 있어요 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솔직히 보세요 프로게이머고 실신이고 캐스터고 해설이고 네. 저는 너무 불리하지 않나요? 어? 아니요 도망가요! 캐리건 살려야 돼요! 예, 400킬 했습니다! 어떤 영웅의 힘하는지 좀 보여줘야죠! 예, 요거죠? 예, 요게 뭐죠? 가운데로 나가볼까요? 히드라입니다! 예. 저도 죽이고 있는데 왜 저는 실수가 안 올라가죠? 예, 지금 저 11시 방향에 보시면은 자신의 색깔과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걸로 필수를 알 수 있죠. 아, 네, 이거 저는 정말 영웅 유닛 관리를 못하니까 네. 단숨에 그 1위 자리를 뺏겨버리네요. 자, 걸어간 사람 누구죠? 아마 저라고 얘기 못하죠. 또, 네, 지금 우리 제 지지 캠핑을 하러 오신 임성춘 여사께서는 저의 병력에 모두 잡혔습니다. 예, 박상현 씨, 캠핑이란 예. 예, 상대방의 유닛들을 전부 전멸시킨 상태에서 네. 한 기씩 한 기씩 나오고 있는 것을 예, 잡아주는 그런 비밀 플레이가 나오는 캠프파이어였어요. 캠프파이어. 저한테 막지 마세요. 개념 좀 놔주세요, 그냥. 예, 지금 뭐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네. 네, 반응력 빠르죠? 예, 아, 이거 400킬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300킬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예, 남들은 지금 500킬이 넘었습니다. 네, 지금요? 자, 전 우승한 팀 왔습니다. 아, 500킬이 올리네요. 어, 저, 어디 나와요, 우승한 팀? 다음에 병력 있나요? 뭐 있어요, 네, 뭐? 있어요. 다 덤벼요! 센터로 와요, 다 와! 아, 다 오지 마요. 다 가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예. 그럼 영웅 유닛들로 예, 최대한 활용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실수를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사람들이 나한테, 와, 박세영 캐스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와, 나왔어요. 예, 이제 남은 건 우승한 팀 5초가량 진행해야 되는데요. 어, 우승한 팀 보여주세요! 아니, 어떻게 치는데? 똑같이 칠까요? 예, 울트라 리스크. 누구 거죠? 제 거죠? 바로 잡히겠는데요? 울트라 리스크에게 한방 맞으니까 체력이 거의 반 달았습니다. 잡혔습니다. 500원 주기! 500원 주기! 와! 자, 경기 끝났습니다. 제가 인성전에 선을 꺾고! 제가 인정전에 해설을 꺾고 2위를 타라 해서 와 이거 낯뜨게요
아, 제가 인성충해서를 꺾었습니다. 예. 아, 정말로 이 VCR 보니까 제가 그동안 정말 사회 방송 들어오는 동안에 인성충해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오늘 저한테 순위를 탈환당하셨습니까? 예. 근데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시는 것 같은데. 아, 왜 그렇죠? 예. 프리폼을 방식이었고, 예. 점수상 1등이 예, 무조건 승리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매너 플레이. 아, 예, 그리고 좀 비겁한 플레이를 했던 그 선수가 벌칙을 받아야 정상인데, 누구죠? 네. 자, 그게 누굴까요?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겠다고. 저는 예. 초반에 옥서버님께서 저희가 직접 경기를 중계를 해 주셨는데, 저는 3컬러 러쉬를 받았습니다. 제 입구가 예. 계속 뚫려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 매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 분이 모의를 해서. 아니 근데 사실상 예. 저는 가고 싶어도 언정씨가 앞에서 막아가지고 원래 3컬러가 아니고 그냥 1대1 하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인성춘에서가 1대1 했습니다. 초반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예. 하지만 제가 다 잡아버렸습니다. 저도 강현철 해설이랑 네. 1대1로 했습니다. 그렇죠. 권한은 예 모든 권한은 예, PD 임성춘 박상현 네. 이런 식으로 예,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제가 결정을 해야죠. 예. 아무래도 예, 성적도 예, 필요할 땐 필요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필요하죠. 성적 가장 안 좋았던 언정 씨와 함께 제가 벌칙을 받았습니다. 정말 여기 선생님 나오시네요 정말. 아니 오늘의 주인공은 언정 씨 말고 새로운 뉴페이스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자. 강현정 씨가 예. 앞전에서 한번 쳐봤다는 거네. 아 오늘 방송에서 새로운 면을 보여주겠다. 오늘 정말 스타 무한도전에서 나의 새로운 스타 이렇게, 나를 무한도전해보겠다라고 강현정 씨 이렇게 대본을 보면 방금 사고 납니다. 네, 우리 강현정 씨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감에 간단히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항상 제 옆에 있으면 흥분되다 보니까 항상 예. 너무 당하는 김성철 해설이 얼마나 답답할까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TV를 예. 보면서. 근데 오늘 저는 흥분은 안 해요. 같이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약간 흥분하는 스타일이라 네. 오늘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아, 즐거우셨습니까? 네. 뭐 간단하게 그 시청자 여러분들 즐거웠고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네. 박상현 씨의 춤을 보면서 더욱더 즐겁게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강현정 해설은 오늘 방송 이후에 제가 직접 섭외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네, 오늘 게임 실력도 그렇고. 네. 근데 예, 네. 상당히 훤칠하시고 잘생기신 게 네. 제 옆에 서더라도 예,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제가 오늘 우승한 기념, 그리고 언정씨가 꼴등한 기념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가 나오겠죠? 아니, 됐고요. 저는요, 오늘 일단 최고로 정말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저는 오늘 뜻밖의 이 세 분의 마음을 알았어요. 저에 대한 관심 없거든요. 그 세 분의 사랑을 알아서요. 힘이 부담이 되고요. 네, 참 무한도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신방청 게임성팀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무한도전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시고 계시죠? 예. 무한도전만 네. 예, 얘기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네. 자 그럼 저희가 벌칙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정씨 나와주세요. 임성팀에서 저리 가주세요. 네 언정씨가 저희가 준비한 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언정씨한테 보여줘. 오! 벌써 돌았어요! 돌았어요! 아니요! 장애 씨 얼굴 빠지는 거 처음 봤어요. 이런 거 공감해요. 예, 박상현 씨가 오늘 여자 손을 처음 잡았다면서요? 네, 오셨나요? 네. 우리 상태에서 저와 언정 씨의 그 댄스를 보니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네, 기분이 조금 나빴어요. 네. 아니, 좀 화려한, 네. 네, 좀 바로 지난주에 네. 그 나영 씨처럼 뭔가 이렇게 막 땡겨주는 네. 그런 걸 좀 보여줄 줄 알았는데 네. 아 그런 모습이 좀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때 네. 가만히 계시더니 예. 그 편집이 돼서 그렇지 춤 추셨어요. 망치 들고 이러고 네, 그게 나중에 저희 무한도전 사회차 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스타 무한도전 사회차 방송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좀 더 멋진 경기를 가지고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요즘의 경기 있으면 어느 사이트를 통해서 올려주시면 되죠? www.mbcgame.co.kr에서 네. 네, 오락정보였나요? 네. 네, 거기서 또 무한도전 클릭하시면 네. 됩니다. 네, 거기서 하시고 게임, 하시고 싶으신 게임 뭐든지 저거 올려주시면 저희가 참조해서 방송에서 적극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사회방송 마무리 드리면서 다음 주에 멋진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상현, 그리고 임성춘, 그리고 오늘 강현종 씨, 그리고 언정 씨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